자, 이번 시간에는 헤더, 그리고 메인, 그리고 푸터 중에서 제 위쪽에 위치하는 헤더 부분을 꾸미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우리의 그 사례는 이렇게 생긴 그 뭐죠? 프로필 이미지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 상태죠. 이미지만 있는 상태인데, 요거에 해당되는 코드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 CSS로 코딩하기 위해서 저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저는 요 이미지에 해당되는 태그인 요 img 태그를 꾸미는 걸로 이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img 태그를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id 값이 헤더인 태그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헤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바타. 그 밑에 있는 img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요런 식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는 가장 쉬운 거는 테두리입니다. 보더에 radius를 100%로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게 됩니다. 자, radius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즉,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코너에 해당되는 이 반지름 값을 100%로 한 건데요. 제가 만약에 이걸 0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각형 박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만약에 50픽셀 정도로 주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이 라운드의 반지름이 50픽셀이란 말이겠죠. 자, 이걸 100%로 하게 되면 요 이미지는 완전히 동그란 원형을 갖게 됩니다. 확 예뻐졌죠? 네모난 상자보다 뭔가 몰입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이미지 바깥쪽에 있는 요 span 태그 있죠. 저 span 태그가 이미지를 둘러싸는 테두리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 있는 원본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span 태그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저 span 태그 클래스가 아바타죠? 자, 여기 있는 이 태그 이 태그에 대해서도 모두 radius를 100%로 지정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아래쪽에 무슨 그림자처럼 예, 무슨 그물 위에 있는 그 파문처럼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span이라고 하는 태그가 기본적으로 요거 이해하실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인라인 방식의 태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라인 방식의 태그는 부피감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태그를 부피감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걸 블럭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display 블럭으로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는 이유는 span 태그를 블럭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블럭 방식은 화면 전체를 쓴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지 않고 화면 전체를 쓰지 않으면서 블럭 레벨 엘리먼트의 특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인라인 방식입니다. 인라인 블럭 방식이에요. 즉, 인라인과 블럭의 특성을 하이브리드했다. 둘다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이걸 리로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역시도 동그란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 이미지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예? 좀 이상하죠?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요 안쪽에 있는 img 안쪽 이미지 태그 역시도 디스플레이를 지정을 바꿔주면 되는데 블럭으로 하고 한번 해보면 어떤가요? 아까와는 다르게 원과 그 원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 균일해졌죠. 딱 달라붙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도 요 이미지처럼 바깥쪽에 테두리를 주려면
이미지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을 1rem을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 rem이라고 하는 것은 웹페이지의 그 폰트 크기, 기본 폰트 크기의 16픽셀이거든요. 1rem은 16픽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폰트의 크기를 바꾸면 1rem의 크기는 16픽셀이 아니라 다른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자가 글씨 크기를 바꿈에 따라서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면 rem이라는 속성을 쓰는 것이 픽셀을 쓰는 것보다 바람직합니다. 자, 이거를 0.5rem으로 하게 되면 16픽셀의 2분의 1이니까 8픽셀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간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디자인처럼 우리도 예쁘게 좀 표시를 해봅시다. 제가 여기 있는 디자인을 한번 검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span 태그의 뭐죠? 보더. 예. 보더가 solid 1픽셀 RGBA 25250.25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거에다가 보도의 속성을 주는데 1픽셀에 솔리드에 화이트라고 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화이트가 너무 밝죠? 얘와는 다르게. 그래서 얘를 그 뒤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잘 조화되게 잘 혼합되게 하려면 이 화이트라고 하는 저 흰색에 투명도를 주면 됩니다. 투명도를 다른 말로는 알파라고 하는데요. 자, 알파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RGBA를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R은 빨간색을 가장 강력하게 255. 두 번째 G는 그린인데 255. 세 번째 B는 블루인데 255를 하면 요렇게 세 개만 하게 되면 요건 흰색이란 뜻인데요. 그 뒤에 A에 해당되는 알파 값, 즉 투명도를 지정하는데요. 0.5라고 하면 이거는 투명도를 50%로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값을 1로 하게 되면 투명도를 100%로 해서 투명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 돼요. 자, 0.5 정도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 됐죠.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예를 들면 0.25 정도로 하니까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예제를 다시 보면은 요 바깥쪽에 있는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와 여기 있는 이 프로필 이미지 사이의 간격에 이렇게 약간의 좀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저건 뭐냐면 저거 역시도 투명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보더 테두리인 아바타 클래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라고 해서 255255 0.1 정도를 줘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만약에 0.05 정도를 주면 조금 더 흐리게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예쁘게 만드는 걸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요걸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된 것이 아, 그 투명도라고 하는 걸 잘 쓰면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요걸 이 예제를 통해서 저도 깨우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수업을 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이야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